네이버가 올라갈 방법은 하나예요. 해외에서 매출 잘 나오면 돼요. 카카오는 좀 문제가 다른 게 일단 내부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주주들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고. 오늘 뭐 시장은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오르는 미국에 비해서는 좀 덜 올라서 조금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네. 이제 이틀간 좀 올라가서 좀 증시는 다행인 것 같고 이게 셀트리온이 되게 좀 저도 상담해드리기 어려운 게 이게 아마 3월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뭐 분식 회계냐 아니냐 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부터 이제 증선위에서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헬스케어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결론이 이제 고위 분식이냐 네. 아니면은 뭐 그럼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고위 분식 뭐 결론이 나면 이게 거래 정지가 당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도 뭐 결과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증선위에서 판단할 문제고 지금은 저도 된다 안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이거를 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주가는 이제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뭐 분식에 관련돼서 악재만 아니라면 더 이상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반영이 좀 된 상태고 그리고 이게 설사 이제 고위 분식이라고 만약에 네. 뭐 우리가 뭐 최악의 경우도 가정은 해야 되잖아요. 그쵸, 투자하다 그쵸. 보면은 모르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거래가 정지되고 아마 이제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진짜로 상폐가 될 거냐?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네. 상폐 심사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2주간 거래가 정지됐어요. 근데 그 기업은 이제 풀려가지고 주가가 그때가 제가 기억으로는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뭐 이슈가 분식회계인가 뭐 관련된 네, 자회사 네.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상폐 당한다 막 이래가지고 거래 정지 당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풀리면서 주가가 네. 10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셀트리온 그룹도 지금 위기는 위기인데 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이제 더 이상 큰 악재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주가가 굉장히 또 가볍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어쨌든 지금은 결론을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시간을 끈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조사는 또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게 워낙 많은 주주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은. 그쵸. 증선위 입장에서도 맞아. 예, 그래서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네. 저는 좀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네. 이게 주주분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 지금 사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투자하고 싶은데 많이 빠졌으니까 뭐 네. 한번 적감해서 해볼까 이런 분도 계시는데 네. 손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좀 결론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이거를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정답을 내릴 수는 솔직히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거예요. 지금 24만 원에 갖고 계신데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솔직히. 그쵸. 예. 근데 이것만 아닌 걸로 결론 나면은 전혀 걱정할 게 없는데 반반이니까 불안하시면 절반은 파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100% 들고 있다가 혹시라도 네. 최악의 상황이 가면 그쵸. 완전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콩알리님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네. 절반을 내가 정리하고 나머지만 가져갈 건지 아니면 뭐 상폐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확신을 하시면 그냥 들고 가시고 요거는 한번 네. 고민을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다음 질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장은 네 오늘 장 한번 봐드릴게요. 네, 코스피 2720명을 많이 반등을 했네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만 놓고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근데 그동안 미국 증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우리가 쉬는 동안 4일치 반영을 못했거든요. 한국이. 그렇죠. 예. 네, 근데 미국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아~ 쭉쭉 8% 올랐어요. 많이 반등했네. 그럼 이날을 제외하면 5% 오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최소 4에서 5%가 오늘 올라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 2780에서 2800을 찍고 있어야 돼요. 지금. 네. 정상적이면.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그러면은 2700, 230밖에 안 되느냐. 네. 그걸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가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 있잖아요. 네. 그게 급나가고 있어요. 2%. 나스닥 선물이. 왜냐면 그 페이스북 있죠, 메타. 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구글은 엄청 좋아요. 구글은 좋은데, 구글은 클라우드로 대박이 났어요, 실적이. 근데 그 지금 메타버스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SNS잖아요. 이게 가입자 수가 증가가 둔화되나 봐요. 넷플릭스처럼. 더 이상 늘진 않는 거예요. 네. 사용 시간도 조금씩 이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 의해서 주가가 20% 폭락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폭락을 하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안 좋아요. 시간에 걸려서 다급나게요. 근데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다 언택트 관련주들이에요. 지난 이제 코로나 위기 때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이제 꺾이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쉬는 기간 동안 애플도 실적 좋았고 구글도 좋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신용카드 비자 있죠. 네네. 비자 실적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주가 엄청 올랐어요, 비자가. 무슨 얘기냐면 신용카드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 네.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아니라 네. 19가 완화되면서 좋아지는 기업들이 점점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점차 결제를 한다는 네. 뜻인 건가요? 그죠. 네. 특히 오프라인 결제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 네. 근데 미국도 실제로 지금 지난 우리 쉬는 기간 동안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올랐어요. 오미크론 확진자도 좀 이렇게 꺾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나스닥 기업들의 많은 부분들이 언택트 수혜주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네. 조금씩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좀 급락한 건 좀 아쉽지만 네. 그것 때문에 오늘 2800까지 지금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미국이 급락할 거 이미 선반영을 했어요, 또 한국은. 네. 그래서 내일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 부분 때문이다. 그럼 한국에도 관련 주식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언택트 기업들 하면은 이제 네. 뭐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오늘 네이버 카카오는 좋아요. 왜냐면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전혀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또 미국과 한국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언택트 수혜주들 중에서도 그냥 무조건 아 이제 언택트 끝났나 이게 아니라 구글도 언택트 수혜주잖아요. 유튜브. 그죠? 그쵸. 유튜브만 해도 우리 네. 다 살 집에 있을 때 더 많이 보지. 이동하면서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구글은 이동 조금만 하세요. 네. 근데 구글 주가는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엄청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알파벳 한번 볼까요? 구글 지금 보시면 전고점 다 뚫어버렸어요. 하루에 이렇게 올라버렸거든요. 아, 저 위에 있구나. 네, 저 위에 있어요 지금. 그냥 날라갔습니다. 그냥 주가가 10% 가까이 일단 올라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네. 이것도 언택트 기업인데 숫자가 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가입자 기반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 가입자가 계속 늘면서 사용자가 늘어나야지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의외로 좀 꺾여요. 근데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매출을 상쇄해요. 거기다가 애플. 애플도 지금 이번에 실적 너무 잘 나왔죠. 네. 애플도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데다가 아이폰 워낙 잘 팔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같은 그 언택트 수혜주라고 해서 무조건 끝났다가 아니라 네. 그 안에서도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은 가는 거고 안 보여주면 그냥 끝이에요. 이건 뭐 사실 언택트냐 컨택트냐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언택트라고 네. 해서 무조건 끝났다가 아니라 언택트 기업 내에서도 성장을 보여준다면 네.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못 보여주면 못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이라는 거는 실적이 성장인 네, 실적이죠. 거겠죠? 실적과 매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것도 그건데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네이버는 그런 자금은 별로 없었죠. 네이버. 예. 근데 네이버는 사실 뭐 대주주의 문제라든가 네. 뭐 경영진 문제, 분할 이슈 이런 건 없어요. 네. 근데 네이버도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검색 광고나. 그래서 좀 빠진 건데. 그래서 네이버가 올라갈 방법은 하나예요. 해외에서 매출 잘 나오면 돼요. 그러면 되고. 카카오는 좀 문제가 다른 게 일단 규제. 정부 규제 이슈가 하나 있고.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너무 안 좋아요. 그 카카오페이 우리 그때 지난달에 한번 했을 때도 막 네. 저도 막 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문제만이 아니라 카카오그룹 전체의 문제예요.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규제까지 하죠. 막 이래버리니까. 근데 카카오가 사과는 했어요. 네. 뭐 죄송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고 끝이에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액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사주 매입 같은 거. 네. 근데 돈이 현금성 자산이 3조가 넘는데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지금 저는 그 돈 가지고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주가가 적어도 여기까지 복원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쉽게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은 충분하죠. 네. 고점 대비 이제 딱 50% 정도. 예, 그래서 더는 안 빠질 거예요. 근데 네. 카카오는 네이버랑 달리 지금 실적의 문제보다도 내부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주주들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고 이게 먼저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다르다. 카카오는 좀 저는 빨리 네. 자사주 매입 좀 발표를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게 없는 그러면 거. 지금 시가총액 큰 것도 몇 개 나와서 그런데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좀 큰 종목도 위주로 몇 개 좀 먼저 해볼까요? 네,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야 뭐 걱정할 거 없죠. 사실은 뭐 삼성전자 네. 워낙 뭐 실적도 괜찮고 네. 올해 전망도 좋고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워낙 좋은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좀 한번 생각하실 거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얼마나 실적이 나올 것인지 이거를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 1년 내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파운드리에서 뭔가 성과 나면은 뭐 분명히 이제 여기 구만전자 향해서 가겠죠. 그래서 메모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메모리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주가 빠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메모리가 버텨주면 네. 여기가 하방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주가를 레벨업 시키는 건 파운드리다. 그거랑 스마트폰. 근데 스마트폰은 폴더블이 잘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가 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2등이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LG. 야, LG 솔루션. 이게 지금 시총이 얼마죠? 오늘 기준으로. 얼마죠? 이게. 110조. 참 신기합니다. 네. LG에서 나왔는데. 나왔는데. 110조가, 110조가 돼버렸다는 게 이거는... 참. 어떤 거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참 어지러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LG 그룹 대주주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좋죠. 대주주는 좋아요. 좋죠. 자기 회사가 이렇게 110조가 아니 분할했더니 110조가 돼 있어. 시총 2 2억이야. 네. 그럼 대주주는 좋은데 소액주주는 뭐냐 이거예요. 네. LG화학 주주들은 뭐예요? 갖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결코 저는 다시는 제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네. 대주주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는 인하의 LG 막 이러지만 LG 그룹이 뭐 인하적이고 뭐 이렇게 직원들 막 챙겨주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근데 주주들한테 뭘 하냐 이거예요. 네, 주주들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LG 그룹이 좀 통 크게 좀 LG와 주주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뭔가 보상책, 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좋아요.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팔아서 네. 팔면은 꽤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LG 화학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나 대규모 배당. 그럼 보상을 일부 받아요. 네. 근데 안 그러고 이 상태로 있잖아요. 아무 네. 보상 못 받아. 사실은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하란 얘기예요. 저는 좀 LG 그룹 그 회장님이 좀 보신다면 네. LG화학 주주분들 위해서 좀 통 크게 아,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LG화학 사장님, 회장님 이걸 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주주분들도 좀 목소리를 높이셔가지고 네. 어떻게든 좀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뭐 저라도 계속 얘기는 할 테니까 근데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주가 올라가면 화학이 갖고 있으니까 같이 네. 따라서는 가겠지만 네. 그만큼의 수혜를 못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좀 과감하게 좀 많이 팔아서 네. 현금을 돌려주는 거 이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건 이제 하나의 좀 바람이고 네. 에너지 솔루션만 얘기하면은 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 갔다 왔는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못 파신 분들 계셔가지고 저는 사실 첫날 다 파시라 그랬거든요. 그냥 이때 왜 고민을 하고 안 파세요? 팔아야죠. 60만 원 갔는데 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때 무조건 파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팔 이유는 없는 게 왜냐하면 3월 10일 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거예요. 이번 달에 MSCI 또 편입이 돼요. 이벤트가 두 개 남았어요. 네. 그러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래서 그 이벤트에 맞춰서 올라갈 때 그때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좀 비중을 나중에 줄이자. 네. 네. 이제는 시총 3위가 된 네. SK 하이닉스. 아. 저는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하이닉스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순이익이 1조예요. 네. 1조인데 110조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는 올해 얼마 벌 줄 아세요? 얼마요? 올해 예상이 20조. 근데 시총이 얼마죠? 100조가 안 돼요. 너무 싸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적도 너무 좋아요. 네. 이번에 4분기 실적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네. 그래서 지난주 여기 보면 급등 나왔죠. 그것 때문인데 실적보다도 중요했던 게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분기 배당하겠대요. 네. 그럼 매 분기마다 배당을 줘요. 이 IT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분기 배당한다는 건 이제 돈을 벌어서 번다.
이제 수익성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메모리 투자 옛날처럼 막 하지는 않아요. 돈을 계속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했잖아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부채 갚아야 돼요. 그러면 하이닉스의 전략은 명확해요. IR에서도 나온 거지만 네. 이제 무조건 수익성입니다. 이게 2등이 수익성 챙기면 삼성전자도 네. 수익성 챙기고 아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기분 좋죠. 오, 하이닉스가 출혈 경쟁 안 한다고? 그럼 괜찮지.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파운드리 또 투자하면 되거든요. 서로 좋아요. 마이크론도 좋죠. 속으로 다 웃고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저런 얘기하면서 이거 좋은데? 그래서 메모리는 네.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저는 올해 요거 넘어간다고 봐요. 예. 네, 그래서 급락한다. 만약에 또 증시가 막 흔들린다. 네. 그러면 또 사야 될 1순위 기업이 아니에요. 올해만큼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변수가 좀 다른 게 네. 하이닉스가 훨씬 저평가는 맞는데 탄력은 훨씬 좋아요. 네. 근데 메모리 쪽에 대한 수익성하고 배당까지 생각하면 하이닉스도 분명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신 분들은 하이닉스를 네. 하시고 다만 나는 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사이클이잖아요. 네. 파운드리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야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보세요. 난 메모리를 할 거냐, 네. 파운드리를 할 거냐. 그거 보시면 되겠고. 4등이 뭐였죠? 네이버인가요? 4등이 이제 네이버 했고요. 했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그 바이오 에피스라는 네. 자회사가 원래 지분 50% 갖고 있는데, 이 바이오젠이라고 아시죠? 미국에. 네. 이 회사가 지분을 50% 갖고 있었어요. 이 회사 지분을 드디어 인수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상증자인데요. 네. 유상증자를 주주 대상으로. 그럼 당연히 주가에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다 가져가면은 그만큼 더 향후에 성장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상증자 리스크를 오히려 상쇄해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대표 CMO 업체고. 그쵸. 그리고 유상자 혹시 주주분들 계시면 꼭 받으세요. 싼 가격에 주니까 당연히 받으면 좋죠. 예. 제가 LG화학이 좀 아쉬웠던 게 물적 분할 말고 유상증자 차라리 했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사실은 주주들이 주식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돈을 뭐 이상한 데 쓰는 게 아니라 네. 자회사 지분 인수한 데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도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LG화학이죠. LG화학은 지금은요 오늘 좀 주가 좋잖아요. 네. 이제 당분간은 그 LG에너지솔루션 주가에 연동이 되겠지만 네.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적정 시총을 100조에서 120조 보거든요. 그럼 그 정도 계산하면요 LG화학의 적정 주가는 그러니까 최소 네.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에 만약에 그 정도가 유지되면 요 레벨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수급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네네.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80만 원에 근접하면 좀 비중을 줄이자. 네. 네, 그 말씀은 드리겠죠. 현대차죠. 현대차가 이번에 기아에 비해서 실적이 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아는 주가 버텼는데 현대차가 많이 빠졌는데 빠졌네요. 너무 좀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나왔지만 네. 이제 악재들 다 반영됐고 공급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병목 현상. 네. 근데 그게 현대차에서 IR을 했는데 올해 2분기부터는 생산이 조금씩 회복될 것 같다고 언급을 네. 했어요. 완전 정상화는 3분기. 네. 그러면은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하니까 올해 1분기가 주식 사야 될 때죠.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를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진짜 싸졌잖아요. PER 한 7배, 6배까지 왔으니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전 네. 지금은 매도를 고민할 땐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주가 부러져 버렸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배터리를 차에 실질 못해요.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네.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적이 쇼크 난 거예요. 이게 아까 현대차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들은 모두 똑같아요. 자동차 반도체가 언제쯤 정상화되느냐 생산이 네. 이거에 달려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가 부러진 거죠. 근데 이미 반영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올해 여름 이후부터는 정상화될 거래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맞다면 지금 삼성 SDI도 사야죠 주식은.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의 실적 악화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지속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올해 내내 안 좋다 만약에 그러면 사면 안 되겠죠 사실. 네, 그래서 하반기를 본다면 네. 현대차나 삼성 SDI 운명 공동체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길게 보면 저는 기회가 아닌가.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실적이 올해 1분기까지는 좀 부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좀 한두 달 정도는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해 작년 3월, 4월, 한 5월 달 3개월 못 갔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요때 요 구간. 요런 구간과 좀 비슷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위까지 했고 이제 기아. 기아는 똑같아요. 현대차랑. 네. 그럼 KB금융 바로 네. 넘어갈까요? 자동차 뭐 다 똑같아서 금융주도 지금 은행 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요새 보니까 뭐 물론 특판이긴 한데 막 정기 적금 막 3%짜리 주는 맞아요. 나온다고 네, 나왔어요. 예. 이미 저축은행 같은 데 나온 데도 있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금리도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네. 그럼 예대 마진이 벌어지니까 네. 그래서 은행주한테는 금리 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 KB금융이 카카오뱅크 올라갈 때 못 갔잖아요. 그쵸. 근데 주가 좀 작년에도 오르긴 했지만 지금 이 기업 보시면은 잠시만요. PER 기준으로 봐가지고 하니까 뭐 올해 PER 기준으로 5배. PER이 5배고 매년 5배예요 그냥. 만년 저평가. 네. 근데 통상적으로 한 6배까지는 가더라고요. 6배만 가도 여기서 주가가 최소 10에서 20%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KB금융지주는 네. 그냥 뭐 사란 얘기는 아니지만 네. 최소 여기서 10% 이상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네. 그냥 들고 가자. 네, 팔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포스코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던 게 물적 분할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럴 거면 아무 네. 변화가 없어요. 자회사 상장을 안 시킨다고 약속은 했는데 네. 그거 믿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회사 상장하면 어떡할 건데 정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회사 얘기로는 자회사 상장 없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는데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포스코를 분할했잖아요. 네. 이걸 상장시키면 또 LG화학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만은 발생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좀 바라고 있고 그걸 제외하면 어쨌든 지금 한번 볼까요? 포스코도 이게 포스코가 올해 작년에 9조 벌었어요. 그죠. 옛날에 많이 한번 볼까요? 예전에 지금 최근 5년간 한번 보세요. 네. 이 여기 단기 순이익으로 볼게요. 1조 3천억, 2조 7천억, 1조 6천억, 1조 8천억, 1조대. 근데 올해 9조 2천억이니까 올해 아마 순이익이 제가 알기로는 6억 6조 넘은 걸로 아는데 엄청 많이 증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점프를 했죠. 그러면 이제 내년엔 꺾이거든요. 네. 내년이 5조 5천억. 정체되죠. 네. 그래서 주가 빠진 거예요. 이제 꺾인다고. 근데 이 정도 유지하면 PER이 4배 나와요. 네. 그러면 사실 그냥 이 수치가 유지되면은 네. 포스코는 그냥 눈 감고 사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주가거든요. 너무 싼 거죠, 사실은. 배당도 한 4% 주니까. 그럼 포스코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물적 분할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네.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물적 분할 후에 상장을 안 한다는 조건 요거 하나랑 내년에도 내년에 이익은 감소해요. 감소해도 이 정도 유지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약에 내가 확신을 갖는다면 그냥 포스코는 사야 돼요. 그냥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는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 조건이 틀린다면 주가도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현재 그런 조건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포스코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담아야 돼요.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모비스. 모비스도 똑같아요. 네. 그 아까 현대차하고 똑같이 모시고 마지막으로 LG전자만 좀 볼까요? 네,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똑같습니다. 그 아까 삼성 SDI랑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LG전자도 이게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못 가는 이유는 1월 달에 다른 기업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사실. 네. 다른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 빠질 때 LG전자는 그래도 좀 12월 달에 주가 20% 급등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덜 빠진 것처럼 보이고. 근데 네. LG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 다 똑같은데 지금 LA 항구에 막 항만 적체 현상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TV를 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네. 배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TV가 못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럼 물류 아니 거기 적체 현상 때문에 거기 노동자가 없대요. 항만에 배 이거를 트럭에 싣고 가야 되는데 네. 트럭 운전사들이 그냥 집에서 놀고 있대요. 아. 일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비용 아니에요. 운임비. 그쵸. 이 물류비 때문에 이번에 쇼크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다시 조금씩 복귀하고 있대요. 그래서
항만의 물류 적체 현상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물론 좀 높지만 원자재 가격도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만 한다면 네. 물류비만 그러니까 물류비랑 원자재 비용이 꺾이면 LG전자는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은. 물류비나 원자재 가격이 언제쯤 꺾이는지 그걸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네. 근데 그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좀 미스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LG전자는 자동차 부품을 하잖아요. 네. 전기차에 대한 모터 그렇죠. 이런 거 GM 같은 데 많이 납품하는데 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약에 애플이 애플카 하면은 LG랑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LG는 마그나랑 합작사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네.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전기차 진짜 직접 조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네. LG인데 아직 이건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애플이 뭐 언급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동차 부품 기대해볼 만하지만 똑같아요. 아까 삼성 SDI 현대차처럼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는데 실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하반기는 좋아져요. 분명히 그러면 1분기까지는 자동차 부품도 당연히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 SDI 현대차 LG전자는 비슷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과 궤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2분기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한두 달만 잘 이겨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왜 LG전자 이렇게 좀 길게 설명드렸냐면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정점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LG전자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네. 없다.